일반적으로 화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먼저 이 배수 구멍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망이 필요합니다. 배수 구멍보다도 오히려 작아진다면 잘못하면 빠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너무 사이즈를 딱 맞게 자르시면 한쪽으로 흙을 넣으면서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잘못하면 배수 구멍이 제대로 막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배수층은 일반 토양보다는 배수가 훨씬 잘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굵은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준비된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들 거예요. 보통 식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분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1cm 정도만 배수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토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자, 망을 제가 살짝 가렸습니다. 식물을 여기다가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식물의 뿌리가 좀 더 부드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독이 된 배양토를 이용을 해서 밑에 조금 더 쿠션을 주고 뿌리가 자라기 쉬운 좀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배양토를 이렇게 마사토 위쪽으로 골고루 펼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텐데요. 식물을 넣을 적에는 몇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높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화분의 비율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잘못 식재하면 흙이 여기까지 이렇게 푹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물이 고이거나 물 썩음 현상이 좀 생길 수 있어서요. 이렇게 화분을 빼기 이전에 미리 한번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서 넣어봤더니 지금 이 화분하고 거의 수평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화분을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 이 식물을 감싸고 있는 흙과 이 화분이 사이가 좀 이렇게 벌어지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층을 이렇게 좀 꾹꾹꾹꾹 눌러준 다음에 자, 이제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째로 지금 빠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조심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상태에서 뿌리가 사실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 뿌리가 굉장히 심하게 엉켜져 있어서 더 이상 밖으로 자라지 못할 정도로 꽉 맞물려 있다면 아래쪽을 십자로 잘라주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넣을 방향을 찾을 건데요. 이렇게 식물을 돌려보면 앞쪽에서 예쁘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자, 어떤 부분은 약간 벽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햇볕을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을 제가 앞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식물을 심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려봐서 약간 예쁜 쪽이 앞쪽으로 가도록 해서 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식물을 살짝 감쌀게요. 화분 안에 있던 흙이 약간 고정되어 있던 흙하고 지금 제가 옮겨 심게 될 이 화분하고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흙으로 채워주게 될 텐데요. 위치를 잘 잡아주고 자, 잎사귀는 넣으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살짝 고정, 손으로 고정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을 이제 여기 다 메꿔서 넣게 될 텐데요.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흙이 밖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걸 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흙을 넣으신 다음에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손을 억지로 누르시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 가장자리를 살짝살짝 두드려서 흙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빈 공간에 자, 충분히 토양을 더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흙을 이 위에 화분까지 완전히 넣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주게 되면은요, 가벼운 부엽토라든지 펄라이트는 위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흙이 굉장히 이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고 또 물을 많이 주면 밖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양토들을 약간 위에서 눌러서 고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마감은 다른 약간 무게가 있는 돌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마사토를 쓰실 수도 있고 화산석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살짝 손으로만 고정되는 정도만 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식물을 이렇게 쫙 제가 손을 놔도 어느 정도 이 화분하고 같이 잘 안정적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다가 마감석을 제가 얹게 될 텐데요. 마사토 같은 경우보다는 지금 컬러가 지금 이 화산석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산석을 이용을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보다는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마감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제 고르게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 토양이 이렇게 떠오른 것들은 좀 막아줄 수 있겠죠. 첫 번째 식물은 이렇게 해서 제가 분갈이하는 거 보여드렸고요.